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출했던 태안저수지 여성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현지 경찰에 다시 붙잡혔습니다. 현지 시각으로 그제 오전 11시쯤 필리핀 경찰은 마닐라의 한 콘도에서 이 사건 관련 용의자이자 도주했던 남성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1월 아내를 살해하고 태안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월 현지 경찰에 붙잡혀 마닐라 공항 이민청 수용소에 구금됐다가 지난 21일 탈출했습니다.